아우디, 큐2 카브리올레, 예상 렌더링 공개, 소프트톱 적용. 자동차 렌더링 디자이너 테오필루스 친이 아우디 Q2 카브리올레의 예상 렌더링을 공개했다. 조금은 어색한 모습의 Q2 카브리올레는 폭스바겐 그룹이 2016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했던 Q2와 폴로 SUV 컨셉을 조합한 버전이라고 한다. 앞에 두 모델이 모두 폭스바겐의 MQB 플랫폼으로 설계되었듯이 이번에 렌더링된 Q2 카브리올레도 동일한 플랫폼이 적용되었다. 또한 여기에는 동일한 플랫폼으로 설계된 A3와 TT 소프트톱 모델들이 있는데 이에 따라 Q2 카브리올레 또한 소프트톱으로 구성되었다. Q2 카브리올레는 지붕 무게를 덜어내고 기존 사문 형식에서 이문으로 변신하면서 차량 강성이 강화되었으며 전체적인 무게도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렌더링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분석이다.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볼 때 Q2 카브리올레의 윈드실드 프레임이 차량 충격에 버틸 수 없을 뿐더러 차량 전복 시에는 심각한 손상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폭스바겐 그룹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다면 Q2 카브리올레보다는 먼저 골프 SUV 컨버터블이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Q2 카브리올레의 경우에는 적어도 6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